무기를 집중을 해달라고 하셨으니까 무기부터 큐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뭐 유니크 15 나오면 멈췄다겠지? 어, 뛰었습니다. 보조할게요. 이거는 레전 보내는 것보다 하실 거면은 그냥 팔고 사는 게 어차피 잠재가 공부방인 것도 있고. 됐고요. 아니, 저게 뭐 잘 안 나와. 아니, AD 두 줄 띄우기 얼마나 어려운데. 진짜 돈 많이 들어가지. 해본 사람들은 알지. 공도줄 띄우는데 한 20만원, 40만원씩 이렇게 들어봐야. 아이고, 공도줄이 이렇게 어려운 거였구나. 차라리 보조가 레전을 가는 게 좋긴 해요. 이거는 어차피 교벌이어가지고 보조가 레전 가는 게 사실 더 좋지. 0.5%인가 그렇잖아, 레전 갈 확률이. 아, 아쉽다. 돌릴게요. 아쉽네. 300개 다 쓰고 레전 가고 두 줄 띄우면 그 정도로 사실 나는 만족할 만 하다고 봐요. 아, 레전드리. 아, 이렇게 쓰지도 않았는데 레전이 나오네. 아, 이러다 AD 030도 나오는 거 아닌가? 희한하게 나는 내 거는 더럽게 안 됐는데 남의 거는 왜 이렇게 잘 되냐. 참 아이러니해. 내 건 진짜 안 되거든. 희한하게 다른 분과 할 때. 아, 벌써 뛰었어. 아, 벌써 끝났는데. 저 뭐 할까요 이제? 보세요. 아, 네네, 말씀하시죠. 하이브리드한테도 그냥 사는 게 아니네. 아, 그럼요, 교관돼요. 아, 근데 이게 다른데 에디셔널 투자하기에는 너무 안 좋거든요, 사실. 에디셔널 파시고 나머지 템 맞추는데 추가해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또 뭐 궁금하신 점 있습니까? 아, 그 제가 탭스펙을 했는데 못 찾는 게 지금 로마의 대리관이거든요. 요 정도 스펙이면은 뭐 충분히 깨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. 스펙은 되는데 계속 막 초어선 거리고. 아, 못 깨는 이유 알았습니다. 아, 유니온 설정이 잘못되어 있습니다. 아, 이거 유니온 세팅도 해드려야 되겠네. 안 되겠군. 럭제논이시고요. 네. 다 됐습니다. 오케이. 그리고 세 번째 줄이 지금 어빌이 크악을 맞추려는데 500만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? 제가 1000만 썼는데 크악을 못 뽑아가지고. 아, 예. 한번 끝까지 뽑아보겠습니다. 이벤트 할 때 한번 돌려보시죠. 그때 어차피 네. 나머지 옵션이 띄워져 있으니까. 법제 두 번째 줄 38%까지 나오거든요? 첫 줄만 잠그시고 돌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긴 한데. 또 뭐 궁금하신 점 있습니까? 아, 지금까지 다 해결해 주셨네요. 아, 오케이, 오케이. 그럼 열심히 네. 진행해 나가시죠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